프로젝트 9주차 일반 편 함께 들어가실게요. 자, 먼저 스쿼트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35개 들어가실 텐데 마지막 5개는 바운스 짧게 해주시는 거세요. 자, 그러면 스쿼트 35개 들어갑니다. 자세 잡아주시고 준비 시작. 하나, 엉덩이에 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잘하고 있어요.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엉덩이 힘, 30, 더 짧게, 31, 32, 33, 34, 35, 엉덩이 힘, 잘하셨어요. 자, 이제 런지 들어갈게요. 저번 주에 런지 킥 많이 힘드셨죠? 오늘 이 런지는 그냥 제자리 런지이기 때문에 저번 주보다 더 수월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25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5개만 더, 21, 22, 23, 24, 마지막 25.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반대쪽 동일하게 25개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잘하고 있어요. 열넷, 열다섯, 16, 17, 18, 19, 20, 21, 좀만 더, 22, 23, 24, 25. 깜짝이야. 잘하셨어요. 자, 이제 사이드 런지 들어가실게요. 자, 사이드 런지 하실 때 발은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벌려주시고 발 위치는 11자 반듯하게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시되 상체는 정면을 보면서 총 왔다 갔다 한 번씩 20번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허벅지 안쪽 느끼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왔어요. 열하나, 열둘, 열셋. 잘하고 있어요. 열넷, 열다섯, 16,
18, 19, 마지막 20.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벌써 사체 한 세트가 끝이 났어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트 들어가 줄게요. 스쿼트 35개 준비되셨죠? 자, 준비. 시작. 하나, 엉덩이 힘. 둘, 셋, 넷. 엉덩이 조이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조금만 힘드세요.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포기하지 말고. 스물아홉, 30. 자, 바운스. 31, 32, 33, 34, 35. 엉덩이에 힘. 잘하셨어요. 자, 이제 런지. 런지 총 25번 들어갈게요. 자, 시작 전에 숨 한번 들이쉬고.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잘하셨어요. 제 런지 속도가 좀 빠르다 해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이 아니죠? 자, 25번 런지 다시 들어갈게요. 자,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벌써 25개만 더.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세트의 마지막 사이드 런지. 이제 앞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다리 11자. 자, 총 왔다 갔다 한번 씩 20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벅지 안쪽 느끼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 14, 15, 16, 조금만 힘내세요. 17, 18, 19, 마지막 20.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벌써 두 세트가 끝이 났어요. 자, 한번 숨 한번 크게 쉬고 스쿼트 마지막 35개 들어가실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엉덩이 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힘내세요. 열여덟, 열아홉, 스물,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개 바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프시죠? 잘하셨어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 3세트, 마지막 런지 되겠어요. 우리 빨리 하체 끝내고 복근 운동 들어가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할 수 있어요.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벌써 25개만 더. 21, 22, 23, 24, 마지막 25. 자, 이제 반대쪽.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할 수 있다.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멈추지 마세요. 열여덟, 열아홉, 벌써 25개만 더. 21, 22, 23, 24, 마지막 25. 예,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사이드 런지 20번 들어갈게요. 준비되셨죠? 자, 이거 사이드 런지 하실 때 상체까지 더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령 이용해 주셔서 이렇게 따라해 주셔도 괜찮아요. 좀 헷갈리죠?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한 번 더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 사이드 런지 20번 들어갑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벌써 마지막, 스물. 잘하셨어요. 자, 물 한번 마시고 슬로우 비트위스트 들어갈게요. 자, 슬로우 비트위스트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쭉 쭉 트위스트 트위스트 앞으로 앞으로 나란히 하나 쭉 쭉 꺾고 꺾고 둘 쭉 쭉 셋 쭉 쭉 넷 다섯 여섯 일곱 잘하고 있어요. 쭉 쭉 여덟 쭉 쭉 아홉 자 벌써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복근 운동 들어갈게요. 자 먼저 레그레이즈 양발 쭉 동작 손은 엉덩이 밑에 골반과 엉덩이 있는데 허리 보호해주시게 받쳐주시고 레그레이즈 하는 것처럼 내렸다가 양발 허리 뜨지 않고 쭉 벌렸다가 모아주세요. 자 이 상태로 총 10번 들어갈게요. 준비되셨나요? 허리가 뜨지 않는 선에서 복부의 힘을 느껴주시는 곳에서 멈춰주시면서 다리 벌려주시면 되세요. 내려갈수록 자극이 더 오신다는 거 아시죠? 자, 준비. 시작. 하나, 쭉. 둘. 셋, 쭉. 넷. 다섯. 여섯 쭉 일곱 여덟 쭉 아홉 자 마지막 열 무릎 한번 끌어안고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트위스트 크런치 총 15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깍지 켜서 목을 보호해 주신 상태에서 해주셔도 괜찮지만 가능하시다면 여기 뭐라 그러지? 이마 옆에 손을 놔두고 트위스트 해주세요. 자 준비 15번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발끝 크로스 터치예요. 자, 먼저 편하게 가장 행복한 자세, 대자로 이렇게 누워주신 후에 왼발을 들고 오른발이 왼발 발끝을 터치. 이제 왼손이 오른발 발끝을 터치, 크로스 터치를 해주시는 거세요. 왔다 갔다 이렇게 총 한 번으로 10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 발끝이 안 닿아도 발목, 발목이 안 닿으면 종아리라도 닿아서도 괜찮으세요. 옆구리를 쫙 조인다는 느낌으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터치, 여덟, 터치,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다시 바로 이어서 레그레이즈 양발쪽 동작 10번 들어갈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 시작. 하나, 쭉. 둘, 쭉. 셋. 넷, 쭉. 다섯. 여섯. 일곱. 복근과 허벅지 안쪽을 동시에. 여덟. 아홉. 벌써 마지막이에요. 열. 잘하셨어요. 무릎 한번 끌어안고. 자, 이제 트위스트 크런치 15번 할 준비 되셨나요?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늘어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벌써 끝이 났네요. 자, 이제 그 발끝 크로스 터치 총 10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가장 편한 자세 만세 대자로 바닥에 편하게 누워주시고 골반도 한번 흔들어주시고 자 준비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 터치, 둘, 터치, 셋, 넷, 더 높게 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벌써 마지막이에요. 열. 아프죠? 조금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복근이 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저번 주가 좀 7주, 8주가 좀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다시. 벌써 마지막 세트예요. 이리 어쩜 좋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렸다니. 자, 준비. 시작. 하나, 쭉. 둘, 셋, 배에 복근이 생겨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벌써 마지막이에요. 열. 무릎 한번 끌어안고. 한번 골반도 왔다 갔다 흔들어 주시면서 트위스트 크런치 들어갈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마지막 복근 세트예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열다섯. 잘하셨어요. 자, 만세하고 누워서.
들어갑니다. 크로스 터치. 준비.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쭉쭉. 여섯. 멈추지 마세요. 일곱. 조금만 더. 여덟. 아홉. 벌써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물 한번 마시고 마운틴 클라임 30초 들어갈게요. 자, 마운틴 클라임 30초. 내가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후후후후 들어가 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힘드세요. 10초만 더. 자, 그만. 아기 자세. 후, 머리가 상벌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상체 운동 들어갈게요. 자, 먼저 브릿지. 브릿지 동작부터. 다 더 많은 자극 원하시면 아령과 캐르벨 무게를 배에 놔두시고 진행하면 더 잘 되는 거 아시죠? 자, 총 10번에 마지막 5초 홀드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초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자, 이제 의자 뒤 동작 10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앉아서 팔 스트레칭. 자, 이번에는 킥백 앤 클라임 하는 동작인데 1kg에서 2kg짜리 아령 들어주신 후에 의자 약간 앞쪽에 앉으셔서 몸을 약간 반듯하게 45도 각도로 앉아주세요. 이때 어깨 죽지 않아요. 허리 반듯하게, 척추 반듯이 이렇게 각도 만들어주시고 어깨뼈를 조인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위로 들면서 조여주세요. 어깨를 이 상태에서 양옆으로 뻗고 다시 좁고 내려오세요. 다시 한번 올렸다가 옆으로 제자리로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총 10번 들어갈게요. 예쁜 등에 날개 만들기 생각하시면서. 자, 준비. 시작. 조이고 뻗고 조이고. 하나, 둘, 조이고 뻗고 조이고.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상체 운동 한 세트도 벌써 끝이 났어요. 자, 다시 한번 브릿지 10번 들어가실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5초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의자뒤 10번. 덜렁거리는 팔뚝살 없애는 생각하시면서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트레칭. 자, 이제 킥백 앤 플라이 동작. 자, 준비. 척추 반듯하게, 척추 굽지 말고 반듯하게 가슴 펴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벌써 마지막이네요. 열.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상체 운동하고 플랭크 하시면 끝이 나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5초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자, 의자 뒤 10번 들어갈게요. 자, 하시기 전에 한번 크게 어깨를 이용해서 동그라미 3번, 다시 반대로 3번 돌려주면서.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고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앉아서 스트레칭. 자, 오늘의 마지막 상체 운동 들어가실게요. 자, 날개뼈를 조여주면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척추는 바르게, 허리 어깨 굽지 말고 펴주세요. 준비 시작. 조이고 뻗고 조이고. 하나, 둘, 조이고 뻗고 조이고. 셋, 넷, 다섯, 여섯,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 마지막 마무리 플랭크 50초 하기 전에 물 한번 마시실 분 마시시고 플랭크 50초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어깨, 복부, 엉덩이에 힘 주면서 자, 지루하신 분들은 옆으로 트위스트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다리 올려도 괜찮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내 범위 안에서 버티실게요. 허리 꺾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자, 그만. 아기 자세. 자, 이제 마무리 스트레칭 들어갈게요. 자, 다리 조아리 다다다다. 발끝 몸통 쪽으로 향해 주시고 내려갈게요. 가슴이 허벅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길게 내뱉으시면 더 몸이 더 내려가실 거예요. 왼발이 오른발 무릎이 숫자서 만들어주시고 발끝 몸통 쪽으로 하면서 허벅지 종아리 근육 당김을 느끼기 가슴이 허벅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호흡은 길게 무릎 그대로 올리면서 사이에 손 집어넣고 허리 반듯이 스트레칭 할 때 호흡을 깊게 하시면 땀이 더 많이 나실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 왼발 잡고 가슴 쪽으로 끌어안기. 이때도 상체를 약간 앞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허리 반듯하게 위에서 누가 나를 잡아 끈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무릎 옆에 발라두고 트위스트. 자, 이제 반대쪽 왼발 무릎이 오른발 숫자사 발끝 몸통 쪽으로 하면서 내려갈게요. 호흡을 깊게 내뱉으시길 바래요. 무릎 그대로 올려서 사이에 손 집어넣고 허리 반듯하게 누가 위에서 나를 쭉 하고 잡아 끌어요. 위로 몸을 쭉 늘려주면서 버티기. 왼팔 팔꿈치에 오른발 잡고서 동일하게 위로 쭉 몸을 늘려주세요. 무릎 옆에 발라두고 트위스트. 자, 오늘은 새로운 스트레칭 동작. 자, 다운독 들어갈게요. 발을 내가 민다는 느낌, 그 다음에 골반을 하늘 위로 솟아 오른다는 느낌으로 허리가 반듯하게 자, 이때 발꿈치 떼지 않고 발 닿게 닿게 해주세요. 그러면 종아리가 더 당기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 오른쪽 다리 내가 올릴 수 있을 만큼 쭉 늘려주면서 앞으로 발 정착. 자, 달리기 자세. 자, 이 상태에서 골반을 밑으로 내리면서 중심 잡을 수 있으신 분들은 중심 잡으시면서 허벅지 안쪽, 그 다음에 뒷벅지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 짚고 앞발을 쭉 당기실게요. 다 펴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종아리 뒤에 근육만, 허벅지 뒤에 근육만 당김을 느껴주신다면 괜찮으세요. 허벅지
종아리 라인 예쁘게 하는 스트레칭. 아프죠? 자, 이제 반대쪽. 다시 한번 다운도 골반 엉덩이를 위로 쭉 솟은 상태에서 하늘 위로 다리 올리고 앞으로 꿇으면서 달리기 자세. 자, 이상 동일하게 중심 잡을 수 있으신 분들은 무릎 위에 손 놔두고 허벅지 뒤쪽, 뒤에 벅지,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해주세요. 더 깊게 앉을수록 자극이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손 짚고 앞에 다리를 쭉 뻗기.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세요. 종아리 모양 이쁘게 하게. 무릎이 덜덜덜 떨리거나 너무너무 아파도 괜찮아요. 초반에만 그러는 거니까 꾸준히 하면 안 아프실 거예요. 다시 제자리 다운도. 천천히 몸을 앞으로 하면서 플랭크 자세. 이 상태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서 엉덩이에 힘 주면서 호흡 내뱉으면서 코브라 자세. 엉덩이에 힘 줘야지 허리가 다치지 않아요. 다시 아기 자세 마무리. 자, 오늘 저와 함께한 9주차 운동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7주하고 8주가 좀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이번 9주차 운동도 꾸준하게 주 3회에서 5회 식단까지 잘 지켜주시면서 따라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